네, 오늘은 정면 승부 첫 번째 시간으로 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 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였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리니 내게 말하라. 누가 내 세례가 하늘로 부터냐 사람으로 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있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다시 하게 하고 한 주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주물 도시 때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 보충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그의 것으로 만들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심해라고 포도원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믿지 말지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좀 배경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백성들이 시편 118편의 메시아 시편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을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요. 그 내쫓은 후에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한 3일에서 4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한 3일이나 4일 남겨놓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였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터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냥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을 다 뒤엎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하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엄하게 꾸짖으신 그런 행위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또 그럴 텐데 그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 젊은 청년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권리를 침범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은 여전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며칠 앞두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힘을 다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분이 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잘 설명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초점을 갖고 우리의 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은 가지시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니거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그의 책에서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를 마치 남은 생애의 첫날인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 매일 맞이하는 하루를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 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에게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 아까 잠깐 우리 박영순 모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박영순 모치님이 저한테 허리만 한번 안 아프면 춤이라도 추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모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도 사는 것이 좋지 삶이 좋은 것이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오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이 얼마나 참 좋아질까요? 좀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좀 용서할 수 있고 그죠? 좀 넉넉한 마음들을 가질 수 좀 있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살고 또 난 내일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랑하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나태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면 승부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선지자 비슷한 그런 역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런 주장을 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의 말과 행동과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는 장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압제,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이 로마 황제는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입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 회의 기관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린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는 않죠.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 유대교는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가 다 한 무대위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그 대표적인 우리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슬림이죠.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들의 어떤 정치나 종교, 사회, 문화 자체가 종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공식적인 방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의 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삶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앞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 것이 맞는 거예요. 종신직입니다. 아론의 자손,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러한 이 종교 자체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비슷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또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누구? 가야바. 예, 원래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이해하시죠?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였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성경의 이 역사학자들에 의해 말에 의하면 성전에, 아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이 환전삼, 돈을 바꾸고 짐승들을 이렇게 이 사고파는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다 뒤엎어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예수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나에게 말해라. 우리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사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보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질문의 의도가 상당히 안 좋죠.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가장 사실 요즘에 우리 뭐 교육 현장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브르타, 유대식, 랍비들이 하는 이런 질문법. 하브르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오래 전부터의 그런 교육법인데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랍비식 대응 질문법을 하신 거예요. 질문으로 묻자 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 질문을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랍비식 대응 질문법은 사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영적인 질문인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법을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한 것처럼 유태인들이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려서부터 그들은 이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질문을 실제적으로 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이 익숙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흐트러지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응 질문을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해오자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세례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고 되물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유태인들 백성들의 사이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경건했고 심지어 헤롯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까지도 이 침례 요한의 이 경건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길 정도였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침례 요한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지 혼자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산헤드린 이 공회의원들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권위가 산헤드린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데 예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내게 말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한 대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주인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만물의 창조주만이 내게 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침례요한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돌마저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궁리를 끝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지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나도 답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구도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던지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교단인가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느 교단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걸까요? 그분이 교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질문하는 걸까요? 일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그냥 일상적인 질문은 그냥 일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뭐 성경에 뭐 교파가 없고 뭐가 어쩌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 그냥 그분의 듣고자 하는 답을 사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역교회는 독립적입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은 다 독립적인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독립교회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막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침례요한의 증언은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거나 묶거나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오늘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이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나무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도 기가 막히죠. 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질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 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고인행자님이 복에 대해서, 로마서에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복.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 병든 것, 우울한 것,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것, 결국 죽는 것, 다 뭔 문제라고요? 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분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침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분 앞서서 보내진 그냥 사자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팔에 불과합니다. 나팔을 부시는 분은 아들, 신랑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증언했어요. 곧 그들이 침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지셨어요. 우리는 이 포도원과 이 포도원 비유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유태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 이야기였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내어쫓으시고 그것을 팔레스타인에 심으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조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포도원을 사랑하는지를 느끼시냐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이 향하에서 하나님이 갖는 절절한 마음이 이 포도원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포도원의 비유의 상징들을 이해하는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포도원의 가실들인 거죠. 농부들, 그들은 소작인들이에요. 세를 주고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서들이 기록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굴 같은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지.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내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아들이 죽을 것,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생긴 유태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어제 요새 그 미국에 참 인기 있는 정치인이더라고요. 근데 참 뭐 웃기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뉴욕주의 하원 의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먹은 사람인데 이 뉴욕에 그 사람이 출마한 지역이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표를 얻어야만이 당선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종교는 유대교고 자신은 유명한 뭐 이 대학을 나와서 또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골드만삭스 들어보셨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직원이었고 뭐 이런 학력을 다 썼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나는 I'm Jew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I'm Jewish. 이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뭐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영어에 나는 그냥 유태인 같은 유태인은 아니고 유태인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유태인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안 쫓아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쫓아냈을 텐데 어느 누구나 안 쫓아낸 그런 것을 참 보면서 참 웃기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 200만 정도의 유태인들이 살지만 전 세계에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라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죠? 노란색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마크를 그들이 달았다고 하는 몇 세기 동안 달았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 노란색의 별이 차별이에요. 유대인과는 대화도 해서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서도 안 된다고 하는 차별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된 거예요? 그분의 왕,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오랜 시간, 몇천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온갖 박해와 수모와 멸시를 당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죠. 여전히 저 예루살렘의 서쪽 벽에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벌써 오셨는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주님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 것인 양 나만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대신에 뭐를 했습니까? 불평과 반역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포도원의 주인은 사랑이 많고 너그러우며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셋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하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에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참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멸시해서야 되겠습니다.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난판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찾는도다.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할아버지의 역할은 그냥 다 품어주는 것이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못해도 아이고 괜찮아. 엄마 아빠가 막 뭐라 해도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할아버지는 좀 그래야 된단 말이죠. 예?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품을 수 있습니까? 잘못한 거에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되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뭐가 붙었어요?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헬라어로 영어로 표현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성됐어요. 얼마나 때렸던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종들을 얼마나 거절하고 패고 뚫어 패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톱으로 켜고 목을 베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불순종의 슬픈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수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지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번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군산 지역에. 아 제가 여기 앞에 눈에 빠져가지고 10분을 못 나갔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뒤에 계신 이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정중하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좀만 밀어주시겠어요? 차가 안 빠진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분 또 한 5분을 밀었는데 또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또 여자분이 계셔 여자분 또 붙잡고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고는 아, 예, 한 20분을 그때 눈 많이 왔을 때 예. 근데 나가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나가던가요? 더 막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더 안 되더라고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디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에 앉아서 오만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할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들과 통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엉뚱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까이는 못 따라가니까 멀찍이 처음에는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서 있어요? 악한 군중들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불 곁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압박감에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만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이라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구약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건축자들에게 그들의 이 머릿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쓸모가 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버린 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릿돌은 집에 내 귀퉁이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사들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께?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군산 본인도 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돌인 거예요. 쌓는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함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4절로 4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많이 보셨죠? 금신상과 이 은과 동과 철과 철학과 진으로 되어져 있는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모든 우리가 잘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성경은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디 중심이에요? 팔레스타인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계의 중심의 이 역사를 사실 어디? 뭔가 우리나라에는 뭐 고조선도 있고 뭐 통일신라도 있고 여러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와 관련돼서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열방들을, 지금은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나중에는 이 철과 진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더 막 그렇게 해석해서 열나라를, 발가락이 열 개니까 열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예언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라고 확증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라를 뭐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거치는 돌과 뜨인 돌이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그분이 바로 거치는 돌과 뜨인 돌로 그분을 적대하는 모든 나라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건 무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이 건축자로서의 이 건축을 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의 삶에 거치는 돌과 무너뜨리는 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용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상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를 이제 한 달 넘게 남아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기도하시고 인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 내시고 초청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이 시대는 과거의 잘못된 권위 사용으로 권위를 아예 부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심지어 대통령의 권위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요? 권위를 통해서 질서와 자유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대통령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권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명과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취사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 권위 문제를 좀 다뤘는데요. 예,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정말 우리 군산보는교회 권위가 또 회복이 되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사들을 또 존중해주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믿는 자녀들은 선생님들의 권위들을 또 행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